Stal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케이미입니다. 새해를 맞아서 그리고 우르르 봄 신상이 나오기 전에 참고하시면 좋을 만한 영상 하나 만들고 싶어서 준비한 옷장 점검 기본 필수템 상위편입니다. 학생분들, 대학교 새내기분들, 그리고 막 군대를 전역하신 분들, 혹은 막 패션에 관심을 가지셔서 기본템이 아직 갖춰지지 않았다 하시는 분들이 참고하면 좋을 영상이에요. 그리고 옷을 좋아하신 지 좀 되셨다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면서 아, 옷장 속 내 기본템 단단하네 체크하시기 좋을 영상. 특히 이런 기본템의 경우 신상이 나오기 전 할인 때 구매를 하시면 개이득이거든요. 자, 그럼 옷장 점검 하러 가실까요? Stalkers. 나이, 직업 등에 따라서 자주 즐겨 입는 혹은 입어야 하는 스타일이 다를 텐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상황에 따라 크게 두 가지 TPO가 가능하다면 어느 정도 기본템은 갖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학교, 뭐 친구들을 만날 때 좀 편하게 입을 수 있는 힙, 캐주얼, 뭐 아메까지 친구를 만나고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캐주얼 룩, 클래식 미니멀하게 직장 경조사 조금 갖춰 입어야 되는 스타일의 포멀한 룩, 이 두 가지 TPO의 옷들이 겹쳐지는 구간도 물론 있을 거지만 이런 상황들을 고려한 옷장이라면 기본템은 탄탄하다고 봅니다. Stalkers. 자, 우선은 흰색 반팔 티셔츠예요. 지금 한창 들으셨을 거예요. 흰색 반팔은 기본템이다, 필수템이다. 이때 저는 단품용 티셔츠와 이너용 티셔츠는 확실히 구분지으라 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단품으로 입는 티셔츠의 경우 원단감, 두께감을 고려하셔야 단품으로 딱 입었을 때 찌비침, 찌뚝튀, 그리고 내 체형 보완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단품용 티셔츠는 세탁도 조금 조심스럽게 해주시면 오래 입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너 반팔 티셔츠는 뭐 니트, 맨투맨, 후드 이 안에 입는 거기 때문에 싸게 여러 개 묶음으로 된 게 효율적이더라고요. 물론 이너 티셔츠 입는 데 코디적인 목적도 있겠지만 이너 티셔츠를 입음으로써 니트, 맨투맨, 후드 등 요것들을 세탁을 좀 덜 할 수 있거든요. 대신 이 이너용 티셔츠가 자주 세탁기에 행이 된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쉽게 상합니다. 그러니까 이너용은 싼 게 최고다. 다음 기본템은 롱슬리브. 롱슬리브의 활용도도 굉장히 좋은 편인데 막상 구매하시고 잘 활용을 안 하시더라고요. 저희 팀원들을 보니까 롱슬리브를 입는 대신 겨울 시즌 내내 이너티는 그냥 반팔이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롱슬리브를 구매하신다 하시면 단품으로 입을 롱슬리브로 구매를 하셔라 라고 추천드립니다. 원단감이나 사이즈감 이런 거 다 고려하셔서 톡 걸쳤을 때 예쁜 거, 그리고 처음 구매하시는 만큼 웬만하면 무채색 톤을 추천드리고요. 다음 기본템은 셔츠. 남자는 셔츠지 셔츠라는 게 참 매력적인 아이템인 것 같아요. 실루엣, 원단감에 따라서 캐주얼하게도 클래식하게도 드레시하게도 포멀하게도 입을 수 있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셔츠를 구매하실 땐 내가 제일 뽕 많이 뺄 수 있는 스타일을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사이즈도 시작은 적당한 세미 오버핏 정도로요. 개인적으로 여러 스타일 범용성을 생각하자면 코튼 셔츠로 일단 추천을 드려볼게요. 하지만 폴리에스터가 좀 섞여도 되나요? 좀 들어가도 됩니다. 구김도 덜하고 세탁도 편해지기 때문에 뭐 요거는 취향에 맞춰서 구매하시는 게 최고죠. 컬러감은 제일 기본적인 흰색 셔츠를 우선적으로 추천드리겠지만 생각보다 포멀한 느낌의 TPO가 거의 없다 하신다면 저는 오히려 하늘색 셔츠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은근 흰색 셔츠 비침 때문에 고민하는 경우도 많고 하늘색을 딱 입어주면 청량비, 인간 포카리 셔츠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자, 다음 상위 기본템은 니트. 아, 또 니트 하면 할 말이 많죠. 일단 시작은 기본 니트 하나. 두루두루 다양한 계절 활용하실 거라면 울 소재보다는 코튼 소재감을 먼저 추천드립니다. 울 소재 니트보단 본성이 떨어지지만 터치감, 세탁, 보풀 관리 등 니트 입문자 분들에게 니트를 경험하시기에는 코튼 소재가 좀 더 탁월한 것 같습니다. 요즘 니트도 다양한 디자인으로 나오는데 우선적으로 구매 추천은 쿠르넥 니트, 제일 기본. 컬러는 블랙, 그레이, 아이보리, 네이비, 베이지, 요 클래식한 컬러 중 하나. 그리고 니트 두께감도 다양하게 나오는데 저는 첫 니트라면 너무 얇지도 너무 두껍지도 않은 니트로 추천드려요. 그래야 봄, 가을 시즌 단품으로도 입고 겨울에 레이어링해서 뽕 빠지게 입을 수 있는 거죠. 마지막 옷장송 기본템은 스웨트, 후드, 맨투맨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뉠 것 같은데요. 요 아이템들은 좀 편하고 캐주얼한 무드를 뿜뿜하죠. 후드는 모자가 달려있어서 조금 더 캐주얼한 무드가 나고 나중에 아우터를 걸치셔도 요 모자가 보여요. 맨투맨 후드 둘 중 하나만 사야 돼요 하신다면 저는 맨투맨 먼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 후드가 주는 귀여운 느낌 때문에 후드를 좀 더 선호하긴 해요. 그리고 기본템 느낌으로 스웨트를 구매하신다면 프린팅이 없는 무지 스웨트를 좀 블랙, 그레이, 무채색으로 추천드립니다. 그래야 앵간한 하이 컬러랑 매칭하시기 쉬워요. Stalkers. 자, 이제 앞서 보셨던 제품들을 갖췄어. 이제 추가적으로 구매를 해본다면 반팔 티셔츠는 흰색에 자기 취향이 듬뿍 담긴 프린팅 티셔츠 정도 영입하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하지만 막 이것저것 다 구매하시는 것보다 정말 내 마음에 쏙 드는 프린팅, 이거는 모으는 재미가 있다 이런 느낌으로다가, 프린팅 티셔츠가 싫어요 하시는 분들은 무지 반팔을 구매하시되 파스텔 톤 계열을 추천드려요. 롱슬립을 추가적으로 구매하신다 하신다면 무지이지만 텍스처감이 좀 가미돼도 하나 턱 걸쳐 느낌이 다르거든요. 예를 들면 뭐
와플 티셔츠.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 더 추천해라 한다면 저는 스트라이프 티셔츠 추천드립니다. 스트라이프 티셔츠 하나만 추가하셔도 옷장 전체적인 무드를 경쾌하게 살릴 수 있거든요. 셔츠는 기본 흰색, 하늘색 셔츠가 손에 자주 갔다 하시는 분들만 추가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이때 살짝 포인트가 되어줄 만한 파스텔 계열의 포인트 컬러 셔츠들, 혹은 너무 튀지 않은 잔잔한 체크나 스트라이프 셔츠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스퍼드든 원단감이 확 달라지면 손에 자주 안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왕 좀 추가적으로 구매하시는 건 기본 코튼으로 쭉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니트, 기본 크루넥 니트를 만족스럽게 입었다 하신다면 추가 구매로는 저는 아우터 형식으로도 입을 수 있는 가디건을 하나 영입하셔라 추천드립니다. 요즘 가디건도 종류가 다양한데 어떤 스타일이요? 이건 제 추천보다는 본인 눈에 이쁜 가디건류로 선택하세요. 내 눈에 이뻐야 자주 손에 가지. 하지만 가디건은 이너까지 고민해야 돼서 싫어요 하신다면 크루넥 니트 색감을 좀 다양하게 가져가 보시는 거죠. 자, 마지막 후드 맨투맨. 요것 또한 자주 입는 편이다, 내 TPO가 되게 자유분방하다 하시는 분들만 추가 구매하세요. 이때 반팔 티셔츠나 셔츠의 경우 파스텔 톤을 추천드렸지만 맨투맨 스웨트는 캐주얼한 무드가 확 강해지기 때문에 이왕 이런 거 컬러감 좀 더 쨍한 거 입어보시는 것도 추천드릴게요. 혹은 내 취향의 프린팅이 들어간 맨투맨 후드도 좋아요. Stalkers. 자, 그리고 많이 받은 질문 중 하나가 가격대는 어느 정도 선이 적당한가요? 이건 물론 개인 지갑 사정에 따라서 추천하는 가격대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반팔, 긴팔 티셔츠의 경우 저는 단품으로 입는 애들한테만 투자하세요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너용 제품들은 어차피 한 1-2년 한 번씩 갈아엎어줘야 돼. 동일하게 스웻류들도 가벼운 가격선에서 시작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셔츠. 어느 정도 셔츠 맛을 아시는 분들은 절대 싼 셔츠를 입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패션 입문자분들에겐 취향 파악이 우선이기 때문에 스파 브랜드 가격선 정도 셔츠 가격에서 시작하시고 나중에 가격을 높여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셔츠의 땀수, 오래 입으면서 느껴지는 퍼커링 디테일, 요런 건 조금 사실 나이 먹고 알아도 되는 것 같아. 니트의 경우 입문은 가성비템으로 시작을 해보세요. 몸에 니트라는 아이템이 어떻게 감기는지, 실루엣이 어떻게 떨어지는지, 내 몸이 니트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 파악하시되, 저는 무엇보다 니트가 가격선에 따라 눈으로 볼 수 있는 우아함과 고급짐이 달라진다 생각하기 때문에 니트는 관리를 각오할 마음을 가지시고 가격대를 높여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Stalkers. 자, 이렇게 해서 옷장 점검 상위편부터 시작을 해봤는데요. 전체적으로 굳이 비싼 가격대가 아닌 가성비에서 시작하되 내 취향을 알아가는 과정이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옷은 어쩔 수 없이 마찰이 생기고 세탁하고 상하고 해지고 소모품이에요. 전체적으로 가짓수가 많아야 착용횟수도 줄고 그만큼 옷도 쉴 수 있는 시간이 생기기 때문에 오래 입을 수 있거든요. 절대로 비싼 옷들만이 좋은 옷들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진 않기 때문에 다양한 가격대의 옷들을 자유롭게 즐기시면서 나를 어떻게 꾸미면 제일 베스트인지 파악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에 옷장 점검 하이편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옷장 점검, 너무 어렵다. 옷장 점검, 경찰청 세차장.